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말을 거꾸로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엄마 돈 좀 보낼게 그러면 아유 고맙다 이런 엄마 많지 않아요. 왜 보내니? 너도 없는데 어? 엄마는 다 살았어.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어? 정말 그런 건가? 괜찮다고 하시네 엄마가. 엄마는 필요 없어.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 사회에서? 눈치라는 게 내가 힘이 없는 상황에서 위험한 상황을 살펴보는 능력인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힘이 없어. 그러니까 내가 힘이 많을 땐 눈치라고 하지 않거든요. 그리고 이 환경이 나한테 위협적이지 않아. 그러면 우리는 눈치를 보지는 않겠죠. 근데 우리가 힘도 없고 그리고 이 환경이 나한테 좀 위협적이고 우호적이지 않으면 우리가 거기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당연히 우리는 눈치가 생기겠죠. 근데 저는 그게 엄마 아빠의 이제 조금 그 잦은 정기적인 다툼이 저한테는 눈치를 보게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아버지가 언제 들어오시지? 그럼 이제 어떻게 일이 벌어질? 그럼 이게 당연히 사람이 당연히 이게 살아있는 영적인 동물이니까 그 상황에 대해서 살아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러면서 이제 눈치가 이제 보통의 평안한 환경에서 자란 사람보다 훨씬 빨리 생길 가능성이 높겠죠. 왜? 생존해야 되니까. 위협받으니까. 네. 때로는 도망가야 될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래서 우리는 눈치가 생기는데 이게 조금 위협의 환경에서 좀 더 이른 나이에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 각 사람에게 생길 수 있다고 봐요. 이제 어떤 경우들이 생기냐면 내가 전에 너무 억울하게 많이 당해본 거예요. 그러니까 전에 내가 너무 눈치를 많이 봤어. 그러면 우리가 이게 건강하게 정립되지 않으면 우리는 습관적으로 계속 나이를 먹고서도 이게 그냥 이 습관의 공정과 자존이 막 스핀역을 돌면서 이제 습관성 눈치를 막 보고 좀 뭐 두려워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아우 나 너무 눈치 봐서 나도 이제 나이 먹었고 나도 이제 컸으니까 배려를 해야 되는데 이젠 아예 배려도 하지 않고 상황을 전혀 돌보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그 소통 안 되는 상황이나 아니면 되게 폭력적인 상황도 벌어지는 것 같아요. 나 배려 안 하겠어. 나 이렇게 마음 졸이면서 살고 싶지 않아. 내가 언제까지 이렇게 살란 말이야. 그러면서 극단적으로 계속 폭력적으로 남 신경을 안 쓰고 나만 신경, 근데 결국은 우리가 나만 신경 쓰는 건 나가 될 수 없잖아요. 나는 또 우리 안에서 존재하는 나로 존재하는데 그러니까 결국은 나를 위한 것도 아닌 게 되겠죠. 근데 그거는 이제 극단적인 성향으로의 이야기인 것 같아요. 너무 어려서 필요 이상의 눈치를 많이 보고 살아남기 위해서 계속 사방을 살피고 발 뒤꿈치가 들려서 막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게 아예 그냥 습관화가 돼서 나이가 먹어서도 이제 그렇게 계속 살든지 그러면 너무 피곤하니까 우리는 그러면 이제 아예 관계를 안 맺어보려고 하지 않겠어요? 아, 나 이제 관계 맺고 싶지 않아. 나 연애하고 싶지 않아. 나 결혼하고 싶지 않아. 나 애 낳아서 또 문제 나 하고 싫어. 아, 나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거 싫어. 그러니까 나 그냥 이렇게 레포트만 낼래. 아, 만나는 거 싫어. 나 이게 편해. 우리가 이렇게 당연히 생각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세 번째로는 매우 이제 폭력적으로 이제 그 폭력이 막 누굴 때린다는 게 아니라 관계를 전혀 생각 안 하고 이제는 나 하고 싶은 대로만 하려고 하는 성향이 우리가 생길 수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눈치를 우리가 너무 많이 봤어서 우리가 이제 그 과정이 중간에 좋은 정리가 없이
극단적으로 갔을 경우의 수들을 말하는 겁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저자분처럼 비슷한 환경에서 자라서 어린 나이에 눈치가 좀 생긴 것 같아요. 그리고 눈치를 봐야 하는 환경에서 좀 자라게 됐어요. 마냥 평안하고 우리가 마냥 모든 어떤 스폰서, 그게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형제가 될 수도 있고 경제적인, 사회적인, 정서적인 아주 이 지지해주는 세력 가운데서 자라면 우리는 상대적으로 눈치라기보다는 나중에 그게 잘 되면 그게 습관화돼서 자기도 누군가를 배려하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센스가 또 발달한 사람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저는 상대적으로 아, 여기서 살아남아야지, 어떻게 해야지, 여기서 견뎌내지, 이겨내지. 이제 그러다 보니까 눈을 감아야 되는데도 눈을 뜨는 경우가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제 우리가 인간관계를 하다 보면 남녀관계든 직장이든 친구든 부모 자식이든 좀 눈을 감아줘야 될 때가 있거든요. 그리고 귀를 좀 막아줘야 될 때가 있어요. 그래서 화장실에 그 배려 음악도 있어요. 어떤 화장실에 가면 음악 같은 걸 틀 수 있게 하는 게 있어요. 그럼 막 뭐 물소리가 난다든지 새소리가 난다든지 그러면 안에 있는 분도 편하고 밖에 있는 분도 편한 거예요. 아니 우리가 살다 보면 친구든 가족이든 직장 동료든 내가 다 안 듣는 게 좋은 게 있어요. 다 안 보는 게 좋은 게 있어. 그래야 우리 관계가 더 원활할 때가 있어요. 근데 우리는 이 센서가 고도로 어떤 일로 인해서 발생하면 책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는데 좀 눈을 감아줘야 할 때, 귀를 닫아줘야 할 때, 좀 코를 막아줘야 할 때 이 모든 감각이 살아남기 위해서 습관적으로 열리다 보니까 너무 다 알고 너무 다 보여서 나도 불편하고 상대도 불편해서 결국 우리의 관계가 불편한 경우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이 레이더를 끌 것인가? 저는 그거는 이렇다고 생각해요. 내가 직접 간접적으로 내 실수를 누군가가 덮어줘 봐야 돼. 모르는 척 해줘 봐야 돼. 그걸 너무 크게 말하면 나도 용서에 대한 경험이 있다 보면 나도 누군가의 무언가를 볼 때 그래 여기선 레이더를 좀 끄자. 그래 여기서는 나의 눈치를 나의 센스를 좀 끄자. 이래서 더 좋아지는 게 있고 근데 어떤 경우는 너무 눈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너무 자기 위주로 사랑을 받으면 우리가 그럴 수도 있고 너무 자아가 강해도 우리가 그럴 수가 있고 아니면 어려서 너무 눈치를 봐서 나 정말 이제 짜증나. 나 이제 그 누구도 눈치 보지 않을 거야. 그 어떤 상황도 난 이제 싫어. 그러면서 센서가 망가져버린 거죠. 그러면서 배려해야 되고 상황을 파악해야 되는데 이것까지 같이 다 망가져버리니까 이젠 오직 그냥 나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눈치를 좀 봐야 하는데 눈치를 안 보게 돼서 결국은 아주 큰 파도가 자기를 덮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용서를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누군가가 내 그거 모르는 척 해주는 거 한번 좀 경험해 봤으면 좋겠다. 그게 자녀에 대해서든 배우자에 대해서든 돈 어디다 썼어? 딱 내봐. 어디다 썼어? 너무 이러지 말고 어느 정도는 그래 내가 확인하지 않을 테니 편안한 곳에 해. 그런 배려 그런 걸 이제 받아보면 아 그래 나도 너무 눈치로 시작한 센스를 돌리거나 그러지 말아야지 이런 마음이 들겠죠. 그 세상의 결과값은 하나로서 결과가 아니라 하나의 곱하기 무엇인 것 같아요. 하나의 곱하기 무엇에 뭐 더하기 무엇
이러이러해서 최종 결과 값이 나오는 게 사는 거의 구조 같은데, 그러면 눈치는 일종의 보면 레이더잖아요. 상황이 어떻게 되는지를 아주 긴밀하게, 뭐 레이더를 뭐 우리 내비게이션 보면 위성사진 이렇게 확대하면 이렇게 보이고, 그럼 군사위성은 더 확대하면 더 보이지 않겠어요? 그럼 고도의 눈치라는 건 고도의 어떤 정밀도를 말하는 거겠죠. 근데 이 눈치가 좋은 자존감을 만나면 그때 생기는 게 배려라는 단어 같아요. 그때 생기는 게 센스라는 단어예요. 그래서 아, 그 사람은 정말 센스 있어. 인간에 대한 센스, 일에 대한 센스, 작업에 대한 센스. 아, 그 사람은 아, 감각이 정말 좋아. 근데 이제 거기에서 더 우리가 건강해지면 그걸 티를 잘 안 내게 돼 있거든요. 자기가 그렇게 한 걸. 그러면 그 사람은 아, 그 형은 되게 인격적이야. 그래서 나이가 더 들면 그분은 되게 어른이야. 되게 덕이 있으셔. 이 모든 거의 요소 중에 하나는 눈치거든요. 근데 센스만 있고 다른 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돼요? 50, 60이 됐는데도 참 똑똑하더라고 그 형은. 아니 총기가 어쩜 그렇게 똑똑한지 나이 먹고 나서 그냥 치매도 안 걸릴 거야 아마. 그러니까 이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눈치가 어떤 레이더로만 되고 그 다음 것들이 없으니까 무슨 뭐 좀 불편한 거죠. 그러니까 눈치라는 것은 이것 자체가 나쁜 것이 아니라 이것이 건강하지 못한 마음을 만나거나 높은 자존심이나 이런 것들과 이제 곱하기가 될 때 이제 어떤 이제 결과물들을 만들어내고 또 이 눈치라는 것이 아 좋은 뭐 상처를 치유받고 그리고 뭐 좋은 사람을 만나고 사랑도 경험하고 또 그리고 마음이 회복되고 그러면 그게 아주 섬세하게 저 사람 저게 필요하네. 이 상황은 지금 이게 좀 필요하네. 여기서는 좀 이렇게 해야 되겠네. 이런 것들의 어떤 총합적인 되게 좋은 센스, 센서, 배려 이런 게 되겠죠. 예의 있게 말하는 입장에서는 예의 있게 조금 명확하게 얘기해 줄 필요가 있다. 우리가 어떤 일의 결과를 가지고 예의 있게.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예의 있게인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어떤 중요한 일을 얘기할 때는 좀 폭력적 에너지를 갖고 얘기할 수 있거든요. 왜?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하니까. 야, 이건 정말 중요한 거야. 그래서 그 중요도와 그 에너지의 느낌을 내가 말하는 입장일 때는 조금을 살짝은 나누는 훈련을 해보면 어떨까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는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좀 말을 거꾸로 하는 성향이 있거든요. 엄마 돈 좀 보낼게 그러면 아유 고맙다 이런 엄마 많지 않아요. 왜 보내니? 너도 없는데 엄마는 다 살았어. 저희 엄마 다 살았다고 하신 지 15년 되셨거든요. 얼마 전에 100살 살 수 있겠냐고 저한테 물어보시더라고요. 엄마 지금 84세인데 네. 그때는 3년만 있다가 아버지 따라가신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그 말을 거꾸로 하는 거야. 우리 한국 사람들은요. 그러니까 우리가 눈치를 못 채는 거예요. 정말 그런 건가? 괜찮다고 하시네 엄마가. 엄마 나 그거 할게. 아유 뭐하러 해. 엄마는 필요 없어. 너나 해. 너도 쓸 게 없는데 뭐하러 하니? 그 이게 무슨 뜻이에요? 한국 사회에선? 해라. 해라. 말하지 말고 해라. 아니면 한 번 더 물어봐라. 내가 네가 한 번 말하는 거에 바로 하기에는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네가 한 번 더, 아유 엄마
보낼게. 나 있어, 엄마. 그러면, 아유, 뭐, 그럴래? 뭐, 이러면서 이렇게 페이드아웃 되면서 자동적으로 이제 그 다음 일이 도모되는. 그러니까 이것도 일종의 저는 눈치라고 생각하는데, 저는 눈치라는 것은 이 단어로는 온전하게 설명될 수 없고, 사실 이 그 다음은 언어를 번역하고 이해하는 능력이라고 생각해요. 저자분도 계속 그 메시지로 책을 서술해 나가세요. 눈치로 시작했지만 이것은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 관계를 해석하는 능력이다. 그것을 가져라. 그게 당신의 되게 중요한 레이더 감각 기능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게 인간관계에 매우 중요하다. 이거는 언어에 대한 거죠. 네. 의중을 파악해내고. 근데 그러려면 상대에 대한 사랑이나 배려가 있든, 아니면 언어를 번역하는 이 수고로움이 있든, 그 의지가 있든, 뭔가 그게 있으면 우리는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나 괜찮은 일들이 훨씬 많이 벌어지겠죠. 그러니 언제까지 부모님만 원망하고 있을 거냐? 언제까지 과거만 탓하고 있을 거냐? 누구의 말대로? 그러면 여기서부터 시작하는 거다. 왜? 인간에게는 아주 창조적 의지라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 나는 내 의지를 좀 무게감을 실어서 나는 그런 걸 좀 가까이 하겠다. 그래서 책도 한번 읽어보고, 그리고 또 시간이 지나서 그와 유사한 에너지를 갖는 책을 또 한번 읽어보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그와 비슷한 에너지를 가진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그러다 보면 어느새 우리는 조금씩 변해가겠죠. 우리가 운전하면서 눈치 본다고 표현하지 않거든요. 근데 운전하면서 우리는 계속 적정한 거리감을 유지하는 거예요. 바이크를 타거나 자전거를 타면 나 스스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계속 센서, 몸의 센서로 중심을 잡고 자동차와 사람의 거리를 유지하려고 하고. 그래서 이미 우리는 어려서부터 죽을 때까지 계속 나와 상대방과의 거리나 온도나 이 모든 것을 해왔다. 지금까지 너무 잘해왔다. 앞으로도 잘할 수 있다. 그리고 살다 보면 사고 안 나면 좋지만 사고 안 날 수는 없잖아요. 그게 접촉사고일 수도 있고, 그게 내가 넘어지는, 근데 그때는 뭔가 우리가 센스가 안 좋아서 보통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아니면 딴짓을 하다가 그 센서가 이 눈치를, 이걸 거리감각을 못해서 우리가 일이 날 수도 있고. 근데 뭐 스키처럼, 자전거처럼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넘어지지 않고 스키를 배우고, 어떻게 우리가 한 번도 맞지 않고 권투에서 이기고, 그럴 순 없잖아요. 그러니까 살다가 우리가 그런 눈치가 없고 센스가 없어서 안 좋은 일이 벌어졌을 때, 그때 끝이 아니라, 그때 여기서 다시 감각을 파악해야지. 마치 핸드폰이 배터리가 떨어졌다고 이 핸드폰을 버리는 사람이 있진 않겠죠. 있다면 저 주세요. 중고로 당근에 팔아야지. 핸드폰이 배터리가 떨어지면 충전해서 우리는 또 쓰는 거잖아요. 살다가 우리가 눈치가 없어서, 센스가 없어서 사고가 났어요. 그러면 다시 우리는 잠깐 쉬다가 그 지점을 레슨한 거잖아요. 배운 거거든요. 대가를 지불하고. 그리고는 또 가면 된다는 거죠. 이 봄에 이 마음의 기운이 조금이라도 갔으면 좋겠고요. 봄에 좋은 책, 뭔가 나무 밑에서, 벤치에서 한번 읽어보면서, 아, 나는 눈치가 있나? 없나? 너무 많이 있나? 모자란가? 아니면 나의 눈치는 센스로 갔나? 배려로 갔나?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나? 그 자기 자신을 한번 확인해보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엄마가 결혼하고 사는 걸 보면서 결혼 얼른 하고 싶다. 빨리 하고 싶었어요. 엄마 아빠만 보고. 근데 문제는 아빠가 갑자기 가셔가지고 충격을 받아서 결혼에 대한 생각을 없는 건지 늦추는 건지. 아 그러면 이제 이해가 되네요. 너무너무 사이가 좋고 난 아빠가 좋고 우리 집안의 느낌이 좋은데 뭔가 준비를 해도 힘든데 아버님이 갑자기 돌아가시게 된 거예요. 시술 받다가. 아 심장 쪽으로. 아 그러면은 이제 그게 엄청 그럴 수 있죠. 제가 아빠라면 제 딸에게 그렇게 말할 것 같아요. 영원하지 않아서 더 소중한 거니까 엄마하고 아빠하고 산 것처럼 아빠가 너한테 그렇게 한 것처럼 너도 그런 사람 만나고 그런 아이 낳아. 그리고 아빠 그렇게 기억해줘서 고맙다는 얘기 꼭 할 것 같아요.